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엄청 핫한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엄청 인기라는 닭껍질 튀김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게 대기 줄도 엄청 길고 맨날 매진되고 그 다음에 파는 곳이 원래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이제 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2kg짜리를 구매했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고 빠르게 닭껍질 튀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닭껍질이 거의 2kg에 인터넷에서 5천 몇백 원? 배송비 포함해서 거의 6천 얼마? 튀김가루가 있어야겠죠? 후추하고 카리가루, 파프리카 시즈닝 뭐 이런 거 집에 밥 없으니까 그냥 이거 두 개로 할게요. 무당 소금. 네,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봤고요. 이게 지금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요거는 그냥 닭껍데기예요. 닭껍데기인데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조금 이렇게 얇지가 않고 두꺼운 부분이 있거든요. 껍질 밑에 있는 지방인데 이 지방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게 다 그 순수 기름 덩어리거든요. 뜯겨요 이렇게. 뭐 완벽하게 제거는 못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줄게요. 이게 꽁지 쪽에 있는 지방은 또 누린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일이 그냥 손질 다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 첫째 그냥 지방 덩어리니까, 그리고 둘째 꽁지 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누린내, 지방에서 잡내가 난다. 그냥 너무 지방이 많은 부위는 빼놓고 그 다음에 지방 조금 뜯어냈고 잘 안 뜯어져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후추 한 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카레가루 반 큰술 정도, 소금 두 꼬집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놓고 염지 간을 배게 해주죠. 바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간이 배면은 더 맛있겠죠? 그 다음 재워놓은 닭껍질에다가 한 컵 정도 튀김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였으면 넓은 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튀김가루를 똑같이 해놨거든요. 닭껍질을 한 겹 한 겹. 밀가루를 묻히고 탈탈탈탈 털어주세요. 몇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치킨 할 때 비닐봉지나 통에다가 가루 넣고 이제 샥 하잖아요. 물결 모양 만들듯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한 게 닭껍질을 아 하나씩 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안 펴도 될 것 같아. 튀길 때 펴면 되겠어.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나무젓가락 끝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은 예열이 된 거죠. 이제 하나씩 입술을 해봅시다. 일단 5분간 1차로 튀겨졌거든요? 얘네들이 다 떠올랐죠?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로 바로 입수. 여러분 뜨거운 기름 할 때는 항상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날가루를 마지막에 묻혀서 하면은 바삭해지고 그 뭐지? 그 물결무늬라고 해야 되죠. 치킨 표면에. 먹을 땐 좋은데 이게 기름이 탁해져요, 금방. 날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1차로 튀김이 완성됐고요. 한 번 더 튀겨서 총 2차로 튀길 거예요. 그럼 더 바삭해지고 색이 더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색이 나겠죠. 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2분 정도만 튀겨줄 거예요. 2차로 튀길 때는 1차로 튀길 때보다 기포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요. 소리가 좀 더 커져요. 이제 2분이 지났으니까 건질게요. 1차로 튀긴 거하고 2차로 튀긴 거하고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렇게 바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놔가지고 식힌 뒤에 먹으면 더 바삭해요. 맛있어. 맛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진짜 물려요, 여러분. 물리고 진짜 치킨을 보통 한 마리 정도 먹으면 물리다고 이제 더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쩌거를 한 7, 8조각 먹으면은 그 치킨 한 마리 먹은 물림이 와요. 조금 맛보려고 만들기는 약간 번거로우니까요. 직접 사드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명이서 나눠 먹을 때는 직접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닭껍질 그 딱 그 치킨의 그 튀김옷만 먹는 그 맛인데 거기서 좀 더 바삭해요. 약간 치킨의 튀김옷은 촉촉함이 공존해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바삭함이 더 크다? 먹방 영상을 리얼사운드로 따로 올라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